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 소설이고요. 이 작가가 원래 블로그에서 글을 연재하다가 이렇게 책으로 출판된 경우인데요. 최근에 스웨덴 북유럽 쪽 소설이 좀 유행을 한 편인데 약간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노령화에 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책의 주인공도 59세의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매일 6시 15분 전에 항상 일어나서 동네 순찰을 돌고 본인의 해야 할 일을 딱 맞춰서 하고 정리정돈도 확실하고 하는 칼 같은 그런 남자인데, 자동차도 직접 고치고 집도 직접 만들고 그런 전형적인 그 남자, 뭐 FM적인 남자 그런 아저씨예요. 정말 깐깐하고 본인 고집대로만 하고 고집불통인데, 이런 할아버지의 이웃 건너편 집에 스웨덴 남편과 아이 둘을 가진 그 중동 출신 부인, 그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한 많은 스포는 힘들지만 표지 있는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매일 자살을 준비한 오베란 남자에게 모든 자살의 준비를 마쳤지만 이웃이 이사 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계속 자살을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자살이 아닌 그 이웃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읽다 보면 약간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오베라는 사람의 매력도 느껴지고, 그 이웃과 가족, 사회의 중요성을 많이 알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조금 부러웠던 점은, 스웨덴은 뭐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과 소통도 되고 이웃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웃과의 소통이 많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뭐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꼭꼭 다듬으로 해서 서로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현상도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웃과의 소통이 좀 부러웠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책도 재밌게 읽었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재밌으니까 읽어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베라는 남자, 이거는 표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